그녀는 사람의 생기를 부르는 감쪽 같은 등대 그냥 태워보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숨기고 있는 아름다운 분을 제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아, 재미없었나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그날, 토요일 날 팬미팅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이효리 씨. 예. 더 확인된 건 없는데, 그 100% 순수 아주 섹시. 정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주에도 제가 너무 흥분해서. 반하셨다. 예. 정말 두 말할 필요 없는 우리 이효리 씨 그 팬미팅 현장을, 팬사인회 현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네. 자,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함께 봅시다. 예, 섹시 혼자. 자, 어쨌든 좋아. 네. 대한민국 최고의 섹스퀸 우리 효리 천사가 팬사인회를 연다기에 저 변승인 그 현장을 급습! 몇 가지 미션에 도전을 갖고 왔는데요. 부단한 도전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얼렁뚱땅 미션 파서블 변승인의 효리 어택! 따다다다다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야, 오. 아이고, 요즘 뼈 마티가 청한 데가 없어서 추정되는 제 뼈 나이 환갑! 변승인표 고장난 태엽춤인데요. 여러분 그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어울려요. 어울려요. 예. 네. 아, 오늘 이효리 팬사인회가 이곳에 열려. 이효리 씨에게 큰 선물을 내가 이효리 씨 팬사인회가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열리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짧게나마 태엽춤을 처음 보였는데요. 아, 나이 많나. 저와 함께 이효리 씨에게 줄 선물을 사러 같이 한번 떠나볼까요? 막상 이효리 씨에게 줄 선물을 보려니 너무 떨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건데 어색하게. 렛츠고! 렛츠고! 에이, 힘이 지워요. 찾고 찾아도 없네요. 자, 효리 씨에게 주 선물을 보려니까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저 꽃을 살까, 어떤 걸 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발견했어, 발견! 발견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제가 고심, 고심, 또 고심해서 고른 선물은 뭘까요? 이게 뭐예요? 아, 되게, 그렇죠. 얼렁뚱땅 첫 미션, 첫 번째 미션, 허리 목에 쿠션. 제가 쿠션을 딱 골랐습니다. 목에 끼우는 거군요. 저게 허리에다 이 허리? 이효리죠? 아우, 떼씨, 떼씨. 전혀 재미없어. 이효리 씨 목에다 제가 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리 씨. 얼렁뚱땅 첫 번째 미션. 효리 목에 쿠션 결기. 예. 예. 시디를 구입하러 갑니다. 따라오십시오. 갑니다. 가. 자, 가봐. 한번 가보자. 자, 야. 자, 야. 효리 씨 시디의 두 번째 좋아. 미션. 힌트가 있습니다. 계산. 뭘까요? 계산하면서까지. 사인을 받아야죠. 그쵸, 여러분? 자, 이효리 씨 시디. 사인받. 아, 네, 저때. 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 사인. 이효리 씨. 아, 멋지지 않습니까? 사인 교환. 예, 저는. 네. 아, 교환. 아, 효리 씨가 좋아할까요? 아우, 한번 보십시오. 그래요. 강매하기. 아,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미션 파스블. 드디어 그 서막이 열립니다. 아, 자전이었다. 과연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대단합니다. 뚝! 네. 기다리십시오. 정말 많은 이효리 씨 팬들이 쭉 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자, 이 자리에 제가 정말, 왔는데 아, 팬들, 정말 많은 팬들 모이셨어요. 네. 아, 학생년? 쑥스러워하는 아, 팬들. 학생년? 학생분. 학생분. 자, 이효리 씨 어떤 점이 좋으시죠? 이제 제가 잡았죠. 섹시해요. 섹시. Where are you come from? 좋대. 야, 일본 팬. 일본 팬! 일본 팬! 야, 섹시. 섹시하다. 섹시, 섹시. 중국 팬, 아, 저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99년도부터. 한국말 잘하시네. 99년도부터 핑클을 알았었기 때문에. 핑클 때부터. 효리님 사랑해요. 효리 씨 파이팅, 핑클 파이팅. 저도 팬으로서 효리 씨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아, 전화 정말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스트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아, 드디어! 사인회 현장에 효리 씨가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나 힘들었지만 효리 씨 얼굴 보니 바로 피로야 가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효리 씨의 눈부신 외모.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요. 저 보십시오, 절대. 저 어색한. 손 떨고. 안타깝기까지 하네요. 아, 예. 안타깝습니다, 저 자신도. 와, 떨렸어요. 지금 보일 듯 말 듯. 아, 진짜. 아, 정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예. 아, 제가 머리 보셨네요. 예. 머리카락 봤으면 머리카락. 아,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변승희 씨 인기 많네요. 예, 제 인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팔에도 사인을 해드리고. 예. 팔뚝에도 해드렸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많으시네요, 진짜. 아. 아니, 여기가 이효리 씨인데. 네. 저분들만 저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진짜. 나쁜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예, 진짜. 이렇게... 정말 몇 시간 내내 지금 미치겠습니다. 너무 기다려, 지친 나머지 제가 몰래 들어가고.
하는 순간 딱 걸렸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전화 정말 창피했습니다. 어, 저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저렇게 해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 못된 생각 하지 맙시다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갈랍니다 진짜. 아유 정말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효리 씨 팬들에게 정성껏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밤새서 기다려서 사인을 받는 팬도 있었고 저렇게 애교를 떠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아 죽어요 어떡해. 와 정말 등에 받네요. 예 등에도 받고 저 정말, 정말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이효리 씨가 바로 저 앞에 바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어 정말 두근두근거리는데요. 어, 진짜 심판도 이런 심판 없을 겁니다 진짜. 나 떨고 있네. 재밌어 보이는데. 자, 곧 효리 씨를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여기서 잠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 미션 재확인 들어갑니다. 누나 사랑해요, 누나. 네, 누나 사랑해요. 어? 저를 확, 한 번에, 다른 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제 사인인데요. 아, 일단 제 사인을 효리 씨에게 강제로 내주는 건 성공을 했습니다. 당황하셨겠어요. 아, 예. 축하드립니다. 아, 전화 지금 저 장면을 보니까 지금도 당황스럽습니다. 황철이 한 듯이 들어오세요. 야 너무 좋은데. 저는 흥분만 하면 노홍철 흥분을 그냥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목 쿠션. 또 이동을 하다 보면 또 이효리 씨가 좀 피곤하실 텐데 제가 자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제 허리에 그 온기를 담아. 네 이효리 씨에게 이렇게 얼렁뚱땅 미션을 순조롭게 성공했고요. 특별히 CD 사신 분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CD 사셨나요? 아, 사셨죠. 예? 그럼요. 예. 20불로 그대로 결제를. CD를 많이 팔아서 올해는 꼭 골든디스크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인. 아, 드디어 사인 사인. 와 정말. 이게 홍철이로 해드리면 되나요? 아 저기 이게 백두산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집 아, 예. 정말 어색하고 좋죠. 이집 성공하시길 빌면서 저희도 같이 인사.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미션 모두 성공. 서세스. 파이팅 한번. 자 파이팅 보시죠.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야 별 대단할 것 없는 도전이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야. 무조건 쉽게 네, 쉽게 드디어 누구나 할 수 있다. 미션 파스블. 오늘 미션 성공했는데 저 사인 백수산 제 저 아 보이지 않습니까? 어때? 같이 한번 바꾸. 전 직접 봤어요. 주영이 형 부럽지야. 부럽지. 네 부럽습니다. 무조건 쉽게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 미션 파스블.